마운틱이 5만 원 간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고. 그런 헛소문들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허위사실 유포하는 놈들, 형이 살면서 언제 라운틱이 5만 원 간다 그랬냐? 난 라운틱을 5만 원 간다고 한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어. 그래, 하나 기술은 내가 많이 간다 그랬지. 하나 기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5만 원 간다고 내가 얘기를 많이 했었지. 하나 기술은 그래, 인정.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하나 기술은. 어? 야, 하나 기술 대박. 뭐 떴네, 뉴스 떴네? 하나 기술은 이게 얼마야? 1723억? 최근 매출액 대비 151%? 야, 하나 기술 뭐 매출액 대비 150% 계약이 왔다고? 야, 하나 기술이 일 한번 결국 내는구나. 와. 근데 하나 기술이 오늘 상한가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위에서 또 매도 물량이 만만치 않게 나올 수가 있어. 지금 공시에 신규로 들어가려고 지금 마음 잡고 있는 분들 아니야. 이제부터는 하나 기술은 기존에 저점에서 갖고 있던 사람들의 영역인 거지. 이 고점에서 따라 들어간다고? 왜 불나방처럼 애매하려고 그래? 절대 들어가지 마. VIP 형분들, 어제 SEMCNS 기가 막히게 우리 자리 잘 잡았죠. SEMCNS 수익 실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수익 실현하면서 수익 챙깁시다. 어제 우리가 SEMCNS를 방송 중에 들어갔었으니까 이때 들어갔네. 이때 단타를 어저께 들어갔는데 어제 매도가 됐습니다. 아직 보유하고 혹시 계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정리를 해서 수익들 챙기세요. SEMCNS VIP 형분들은 타이밍 잘 잡았죠. 늘 같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발 무료 추천 종목은 공부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니까 많은 돈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전빵 범위 내에서 하세요. 손절을 하더라도 웃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금액만으로. 아시겠죠? 이거는 확실히 리스크가 좀 있어. 리스크가 있으니까 혹시 너희들 들어갈 거면 평소 들어가는 금액의 절반만 들어가 봐. 손절할 수도 있다. 그냥 분명히 얘기해서 리스크 있다고. 랩지노믹스 7,030원 있어. 가격 다시 잡아줄게. 7,150원 잡자. 목표가 7,370, 손절가 6,800원. 6,800원. 랩지노믹스 하나 보자. 저는 단타, 장기 투자 다 해요. 그 다음에 오늘 VIP 회원분들은 중장기 종목 하나 나갑니다. 제가 주말간 찾아놨던 종목 있다 그랬죠. 중장기 종목 오늘 하나 나갑시다. 중장기는 기본적으로 회사를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사를 보고 들어가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 그리고 회사의 비전 등등. 근데 중장기를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닌데 가끔 우연찮게 셋복이 맞아가지고 나는 중장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슈팅이 빨리 나와가지고 빨리 수익 실현하는 경우 도 되게 많아요. 그지? 기간보다 솔직히 목표가 도달하는 거 보고 가지. 자, VIP 형님들 어제 SEMCNS 혹시 못 파신 분들 있으면 SEMCNS 팔아서 수익들 챙기세요. 추가 상승 나오고 있죠. 자, 랩지노믹스 오늘 한번 들어간 이유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맥점 자리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랩지노믹스 맥점 자리는 어디가 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같이 공부 한번 해보자. 만약에 내가 제가 하는 매매 방법은 뭐 많이들 아시니까, 자, 랩지노믹스를 잡았다 그런다면 용재는 과연 언제 잡았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맞아. 6월 21일이야. 이날 맥점자리야. 야, 지금 나랑 장난하냐? 야, 차트 이미 다 올라간 거 보놓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야, 당연히 저걸 맥점자리라고 하지. 야, 차트 이미 다 만들어지고 올라가고 과거 차트 보고 이야기하면 누가 못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게 이렇게 보면 보세요. 여기까지 차트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갭 상승과 거래량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저점을 끌어올리느냐 끌어올리지 않느냐의 모습이라 그랬죠. 자, 그런데 이날 보세요. 자, 다음날 6월 21일날 보세요. 갭 상승 나오고 거래량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시작 가격 자체가 어디서 시작을 해요? 전 고점을 완전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작을 해주잖아요. 박스권 자체, 단기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해주면서 차트를 봐봐. 그러면 이게 그림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모습이야. 자, 이 모습에서 주가가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위에서 갭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 자리잖아. 그래서 여기가 맥점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랩지노믹스를 공략을 했다 그러면 여기가 맥점자리가 되는 거야. 오늘 같은 자리는 내가 아침에 그랬잖아. 되게 긴가민가 하는 자리다. 솔직히 전고점 라인에서 딱 막혀있는 자리야. 그러면 여기에서 전고점 라인을 뚫어줄 수도 있고 뚫어주지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갭 상승으로 들어오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들어오는 게 전일 거래량이 82만 주였는데 오늘 57만 주가 터져주고 있어. 이 말은 뭐야? 전고점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뚫어내는 방법, 아니면은 거래량 없이 고점에서 막혀서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 터치를 계속하면서 물량을 줄여놓은 다음에. 근데 오늘 이제 10분 지나고 있죠. 거래량이 벌써 전일 거래량을 육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떡하겠어. 안 되면 손절해야지. 단타라는 거는 내 관점에서 내가 원칙에 의해서 항상 보는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MSCI 선진지수 편입하려면 공매도 전면 재개해야 하는데 꼭 해야 되나요? 개소리죠. 개소리입니다. 이번에 MSCI 선진지수 편입 실패했거든요. 근데
공매도 전면 재개해야 뭐 선진지수가 뭐 들어간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 친다 그런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하든가 공매도 전면 재개를 완전히 해버리든가 근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야. 선진지수가 우리가 MSCI 선진지수 편입 때문에 한 35조 정도 외인자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코스피가 현재에서 28% 오른다는 전망치가 있어. MSCI 편입지수 선진되면 외국인들 자금이 한 35조가 들어올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현재 구간에서 28% 오른다고 분석해놓은 자료들이 좀 있는데 공매도 자체가 완전히 악기능만 있는 건 아니야. 순기능도 확실히 있어. 공매도의 순기능이 뭐야? 기본적으로 주가가 주가의 가치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가를 좀 떨어뜨려서 가치에 맞게끔 내린다. 과열 뭐 투자를 맞는다. 뭐 이런 순기능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의 순기능보다는 악기능이 훨씬 더 많지.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 봐봐. 개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90일이야. 석 달이라고. 그런데 외인하고 기관은 상환기간이 따로 없어. 선진국 쪽 증시 쪽에서도 이런 거 보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 그리고 이제 무차입 공매도는 이거는 문제는 해결 안 해?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에 관련돼서는 진짜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거는 나중에 내가 시간을 잡고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 한마디로 MSCI가 되려면 뭐 선진국 하려면 공매도 전면 재개? 자꾸 이놈들 공매도 치려고 공매도 대도 않는 계속 만드는데 개소리야. 라운텍이 5만원 간다고 내가 얘기를 했다고? 그런 헛소문들은 도대체 누가 하는 거야? 허위사실 유포하는 놈들 형이 살면서 언제 라운텍이 5만원 간다 그랬냐? 난 라운텍을 5만원 간다고 한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어. 그래 하나기술은 내가 많이 간다 그랬지. 하나기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5만원 간다고 내가 얘기를 많이 했었지. 하나기술은 그래 인정.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 하나기술은. 어? 야 하나기술 대박. 뭐 떴네 뉴스 떴네. 하나기술은 이게 얼마야? 1723억? 최근 매출액 대비 151%? 야 하나기술 뭐 매출액 대비 150% 계약이 왔다고? 야 하나기술이 일 한번 결국 내는구나. 와 근데 하나기술이 오늘 상한가 갈짱 갈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위에서 또 매도 물량이 만만치 않게 나올 수가 있어. 야 하나기술을 지금 이제 갭상으로 들어간다는 건 너무 무리수 아니야? 야 너무 가격이 높지 않아? 들어가지 마. 지금 공시에 신규로 들어가려고 지금 마음잡고 있는 분들 아니야. 이제부터는 하나기술은 기존에 저점에서 갖고 있던 사람들의 영역인 거지. 이 고점에서 따라 들어간다고? 왜 불나방처럼 애매하려 그래? 절대 들어가지 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나기술은 각자 봐. 자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요. 갈게요. 안녕.